한번 한번 인사드리는 건 시간만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40분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방송에 올 때마다 늘 푸근한 마음과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광주 중학교와 광주 일고를 졸업했습니다. 제 사춘기가 묻힌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학생탑의 문구는 제 평생을 저를 지배합니다. 아,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더 이상 저는 피끓는 학생은 아니지만 그 뒤쪽은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는 그 외침은 여전히 제 가슴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른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이 많이 지도해 주신 덕분에 중요한 일을 많이 맡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게 뭐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그거는 더 잘하는 채찍으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5.18 관련 3법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열심히 해주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그리고 저의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른바 한전공대법 모두 제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처리했어요. 올해 2월 4.3 특별법과 함께 이제 4.3 여순 5.18 같은 역사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로 일하는 6개월 반 동안 422건의 법안을 처리해서 법안 처리 건수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건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18, 4.3, 여순 같은 역사적인 법들, 지방자치법, 또 공정거래법 같이 30년 이상 못 고쳤던 법도 이번에 모두 고쳤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석의 힘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의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뜻, 특히 광주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힘과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께 맨 먼저 신고를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운명은 여러분께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최상의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본선에 가서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제가 더 조금 위로 나온 그런 보상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의 진면목을 비교하시고 누가 대한민국에 가장 맞는 얼굴인가 해외에서 보더라도 누구를 내놔야 수긍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 그리고 국내의 많은 문제들을 맡겼을 때 누가 더 안심되게 할 것인가 누가 이래야 더 믿어올 것인가 걱정이 덜 될 것인가 이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격차가 커진다는 것, 특히 지방이 점점 위축된다는 것,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복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지의 내용을 책 한 권으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어떤 후보도 정책을 책 한 권으로 준비한 후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본소득입니다. 또 어떤 분은 능력
형태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리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다 어디서 만들 것인가? 특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나눠주면 격차가 좁아질 것인가 벌어질 것인가?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덜 가고 그 돈이 부자한테 가는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되겠죠? 그 격차를 키우는 것입니다. 옳지가 않죠. 능력주의, 능력대로 경쟁하자는 거 옳은 말인데 단 조건이 같은 사람들끼리 경쟁해야 그 말이 통하죠. 출발선이 다른데 능력대로 경쟁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하고 그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하고 불이익을 줘야 되지만 출발선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냥 경쟁하라 고만해서는 격차가 좁아질 수가 없죠. 조건이 불리한 사람은 더 도와야 되고 능력껏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 그런 정책이 그런 철학을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포용주의에 입각해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독자 그리고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을 국가가 관리하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김대중 정부 이래 쭉 추진해 왔는데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자. 이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의 복지는 돈만으로 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돈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고 계신 마스크가 재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코로나 마스크가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였죠. 이 미세먼지 올겨울에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만 타고 미세먼지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돈 준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신복지입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G7 정상회의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주목합니다. 세계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지도자, 외국 지도자들도 그 품격을 인정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내놔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80%가 무역에서 나옵니다. 그걸 대외 의존도라고 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다가 4대 강국의 한복판에 에워싸여 있는 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70년 전에 전쟁을 했던 북한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물한 개구리 가지고 남자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외교 덕분에 총리 시절에 25개국을 방문해서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경험인 저의 개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대한민국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네,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 준비를 그냥 허투루 버릴 수는 없다 그런 마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그리고 맨 먼저 광주시의 지도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제 운명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자님들 말씀 드려요. 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마무리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현안 해결을 위한 예, 협력 방안 노임이 건의는 이 책자로 가름하고요. 예, 좋은 말씀 있으면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확대 있던데요. 어제 발표된 제4차 철도망 계획에 광주 등 달빛 내륙철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초안이 나왔는데 다른 것들은 자꾸 초안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달빛 내륙철도 이것만은 초안에서 내려가 있다가 책상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광주 금광대교가 이것이 앞으로 동서화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과 그리고 광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렇게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네. 우리 최선희 대표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연일 그 바쁜 일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승리하는 그날까지 업체를 잘 보는 하셔서 또 좋은 결과를 주시길 응원합니다. 인구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인구 절벽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사라질 것 같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 바로 출산 절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인구 절벽의 여러 요인 중에는 MZ세대의 고민들이 있는 것 중에 일자리와 주택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이어서 또 육아 서비스라고 하는 돌봄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보장이 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녀를 낳기 이전에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는지 이거는 보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될 것 같지 않은 이 불안감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주택에 어떻게 집장만 할 건가 이게 상당히 저는 아들만 둘인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큽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늘 때마다 집 사이즈가 커져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주택 문제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포인트하고요. 두 번째, 해외에서 유입되는 당나라에 관련된 인구의 유입을 어떻게 잘 정착시켜서 내국 국민으로, 즉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건가. 즉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단일 민족은 아닌지를 여러분이 다 아시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안 낳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싱글적으로 코리안들이 물 꿈꾸면서 결혼했다 베트남이나 그 여러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을 떠나서 지금은 다양한 방법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여러 인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쪽에서 보면 내수 인원이 되어야 뭔가를 개발했을 때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발의 단계에서 다시 수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제조 문화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구 정책을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 두 포인트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대표님이 모든 질문을 받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제목만 해주세요. 대표님 전부 알고 계세요. 자, 죄송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 조금 있다가요. 이제 차근차근요. 진건 광주 장애자 총연합의 총회장님께서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애 아니고 장애인. 장애인.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총연합회 진건입니다. 제가 후보님께 하나 건의 겸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7일 날 바로 한 달 보름 전 얘기입니다. 광주 장애인 시립복지관에서 직접 장애인 26세, IQ 44, 장애인 종사자가, 시립복지관에 있는 종사자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두에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6월 3일 날 경찰청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광주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되는 건강보건국장한테 항의도 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건 서비스 원장님 금방 전화 와서 조금 이따 전화 드린다고 했고요. 이것을 왜 먼저 화두로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의 전체 시민 지도자분들께서 개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종사자들이 적어도 일반 시민이 아닌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10여 년 전에 도가니 사건이라고 전국의 화두가 굉장히 붕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비어비어 번가는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경찰청에서 사건을 미흡하게 했다는 그런 우리가 저 장애인들의 생각이 좀 있고 시에서 이 사건을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장애인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저 피해자의 정권을 맡아서 피해자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건이 진행 중이고 제2의 지금 어저께 피해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공군 중사분처럼 제 딸하고 저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이게 장애인들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고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직시하시고 부모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취약계층의 저 밑바닥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적어도 종사자들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발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불교기를 대표해서 사암연합의 회장인 현지 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사암연합회 회장 전전 회장이고요. 저는 먼저 이 가장 지혜로운 대통령 후보자이신 이낙연 님에게 말씀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6.15 남측위원회 강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대통령님들이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안타깝게 임기를 채우시지 못하신 대통령님도 통일은 대박이다. 빈장지대 안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남북이 소통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우리 촛불로 탄생된 대통령님도 평양에 가서 10만 대중을 모아놓고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고 땅길, 허공길, 뱃길, 철로길 우리에게 희망을 굉장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 대통령님도 미국에 갔다 오더만 언제 그런 말 했느냐 안보를 배려 말씀하시고 또 이 정부도 미국에 갔다 오시지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하는 식으로 침묵하고 괜히 하노이게 그 파탄된 것만 모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도 대통령이 되시면 또 미국에 가면 그렇게 하실란지 알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룡 집행위원자 군과 의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최승기 사무처장. 네. 군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는 공공환경 사무처장 최승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 후보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라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과거 지사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총리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앞으로 그 당선되신 후에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저희들한테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봉사왕 박용회 회장님께서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주는 관광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일자리도 부족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도 없고 또 관광에 대한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 정말로 대한민국의 희망, 전라도의 희망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후로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저를 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라도에서 정말로 이번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역사에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으로 오셔야 되겠다는 전라도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님들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라도는 사실 우리 저 전라도가 아니라 광주에는 관광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에서 노동상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통령 후보님께서 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님들, 임산부님들 모두 정말로 케이블카 타고 무등산 상봉을 올라가서 광주 시민들의 정말로 이 바람도 쏘이고 힐링도 하고 많은 그 건강도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주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무등산 좋더라 나는 광주에도 관광 단지가 생겼더라 해서 이렇게 그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꼭 대통령 되셔서 이거를 대통령의 정말로 그 공약으로 꼭 내세우셔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바람이요 전라도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사항 많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한 번만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네. 바쁘신 와중에 우리 광주 시민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그 광주시에서 여성 세무사 회장도 있었던 양금수 세무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세무사 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세무사로서 여러 그 광주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계속 제가 좀 들어보면은 우리 지금 후보님은 신복지 포럼을 지금 화두로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두고 나오셨는데 신복지 포럼을 하려면은 신복지를 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론 광주 전남에는 전체 우리나라 국세 세수에 5% 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복지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한 이야기는 그럼 세금 누가 내느냐, 우리들 세금 낼 건데 세금 내는 환경이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노동정책의 유연성을 지금 없어서 그게 상당히 애로를 많이 주고 있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GGM, 우리 광주 GGM이 지금 있는데 GGM에 우리의 그 소부자,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광주에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최소한 GGM에 같이 협력사로서 이 소부장 사업들이 발전해가지고 광주가 좀 먹거리가 탄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우리 공약 사업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초만 해주십시오. 예, 10초만. 예. 예, 정영환 이낙현 민주당 대표 공청이 이렇게 대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의 명문학교인 유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동은 중앙동이고요. 유동, 복동, 능동이 중앙동인데 저는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10초만 하기 때문에 이낙연 우리 후보님께서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자회견이 11시인데 이미 4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리면 1시간 이상 해야 될 텐데 원하시면 제가 기자들한테 얻어맞을 거예요. 최선희 회장님 다 옳은 말씀이세요. 주택과 일자리 챙기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확대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게 청년층입니다. 1인 가구 전용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화는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우리 국민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 중에서 제일 비싸게 받는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에요.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독일로 이민 간 터키 사람 부부입니다. 우리가 순혈주의도 좋지만 지금 미국이 왜 강국이 됐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적인 당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회장님, 옳은 말씀이세요.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불편 없이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격리가 아닌 일상 속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그러려면 주변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지 스님께서 주신 말씀, 김대중 대통령한테 답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의 대북 정책을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김 대통령이 운전대에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남북한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협력은 필요하고요. DJ 대통령이 그걸 다 말씀드리시죠. 그 다음에 최승기 사무처장님 국방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이는데 그 타개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국방부나 주민들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금숙 회장님 이제 신경제를 이미 발표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발해져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또 드리겠다라고 한 것도 올해 들어서 또 3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 목소리 크게 하라. 예.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제 목소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총리 때는 매력적인 중저음이라 그러더니 요새는 바깥보다 그러더니 제 목소리가 변한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정의 변화를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설사 마무리했습니다. KBS, MBC, KBC 또 지방 신문 모든 신문 예, 우리 여보 신문들에게 예, 감사드립니다. 보도 열심히 재밌게 아름답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회장님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언을 보니까 구경 중에 영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호남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이낙연 후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강복히 당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체 김현장님 있습니다. 우리 최선희 대표님으로부터 꽃다발 진경이 있고요. 우리 김혜령님 의사셨어요. 이렇게 대도에 대해서 빨리 지금 오셔서 이렇게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단체 기념전에 향했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예,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앞으로. 기념전에 쪽으로 오십시오. 예. 예,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예, 모두 기념전에 향했습니다. 단체전에 향했습니다. 예. 앞으로 단체 촬영 있습니다. 앞으로 부장님 들어가요. 아니 아니 나는 안 들어.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도 돼. 그럼 이렇게 찍어줄게. 뒤에서 찍어줄게. 자 현대까지만 쓰세요. 멋있다. 네 지금까지. 자 하나 둘 셋. 자 이낙연 화이팅. 자 이낙연 화이팅. 아이고. 그 다음에 자. 뒤로 돌아봐. 예, 뒤로 돌아보라. 그래, 그래. 손 대신가요? 그래, 됐어, 됐어. 예, 보시겠습니다. 예, 이낙연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예뻐지셨어. 예뻐졌어? 처음에 몰라봤어. 어. 몰라봤어. 예쁘지? 나이가 뭐가 안 돼. 아니야. 예뻐졌어. 나이 뭐가 안 돼.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졌을까? 빨리 인실 짓고 해. 아니 뭐 달라졌어. 얼굴 손댔지? 아니요. 하나도 안 손댔어. 화장도 안 했는데. 아 그래? 근데 이상하게 당연히 괜찮은데? 우리 사진 찍어 얼른. 어. 찍어줘. 기자들을 이리 오라하지 그랬어. 기자들을 이리 오라하지.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었어? 우리 셋이 찍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일 목소리를 못 담았어요. 늦게 와가지고. 오늘 어땠어요? 간대매가? 형님하고 좀 자리도 한번 물어보세요. 형님하고 자리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원래 양동성 회장님 네. 아까 말 오주 회장님 애쓰셨어요. 회장님 너가 계실 거죠? 왜? 사진 아니 뭐 기다린다고 한다고. 아니 나는 이제 알지. 그만 찾아볼까? 제가 먼저 갈까? 그래. 여기 사진 한번 찍자. 아 같이 찍으세요. 같이 찍으셔. 내가 찍어드릴게.
같이 찍으세요. 제가 자, 이쪽으로 다 서세요. 자. 저쪽으로 다 서세요. 쭉 이렇게 동그랗게 쓰세요. 다 서, 다 쓰세요. 우리 대표님도 비빔밥 하나 사 갈아 먹으면 다 동그랗게 쓰세요. 옆에 쓰세요. 아, 마스크 한번 벗고 찍자고. 마스크 한번 벗고 찍어 얼른. 마스크 벗으면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안 찍으세요? 네. 제, 예, 다 벗으셨어요. 아, 양 회장님 얼른 오세요. 현지 선생님 얼른 오세요. 어메. 안 오실 거예요? 빨리 와. 공공하기 전에서 공공하기 전. 네. 공공하기 전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요. 공공하기 전 화이팅. 화이팅. 비결이 뭐예요? 날씬한 비결. 두 장 찍었어요. 찍었어. 어? 둘이서? 양현차 이리 와 빨리 와. 안아. 아이, 또 형이 열고 해놨기에 난 말 안 들을 수 있어, 정말로. 형님이세요? 네. 내가 더 형 같아? 네. 예, 형을. 됐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식사하러 가시게요. 그 과정을 다 듣지도 않고, 본인 혼자 생각해갖고 막 며칠 전에 나는 어떻게 하라. 여보세요? 아니 저기 가서 거기서 마시게. 어디 가서? 어? 어디 가서? 옥과 한우촌 가서. 아, 옥과 한우촌 갔다 왔다 하면은 시간이 겁나 가쁜데. 그래도 시간이 좀 머정땡땡이를 해. 간 김에